자, 여러분, 이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이 한국사의 기초는 한국사의 흐름이 좀 많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한 뭐 그런 어떤 그 무료 서비스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0분짜리 한 6강 정도로 이루어지는데 왜 6강이냐면은 이제 개정되는 2017 한국사에 앞으로 기반을 해서 모든 뭐 공시든 한능검이든 아니면 이제 수능이든 다 여기에 기반을 해서 그 8종 교과서에 기반을 해서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근데 그 8종 교과서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전체 대단원이 6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대단원 3개가 전근대사고 그다음에 이제 근현대 쪽이 3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나올 거냐면은 수능 같은 경우에는 20문제 중에서 11문제가 전근대사 쪽에서 나옵니다. 그다음 이제 9문제가 근현대 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55대 45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은 6대 4입니다. 전근대사가 60%, 근현대사가 4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능하고 한능검은 거의 대동소이하죠. 제가 이제 지금 대단원 1, 자,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발전이라고는 이 대단원에 큰 어떤 줄기, 뼈대를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정치사 쪽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6개 강좌로 한국사 전체의 흐름, 뼈대를 선생님이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뭐 교재 따로 필요 없고요. 대부분 이제 이렇게 자막이나 자료로 전부 뜰 겁니다. 자, 여러분, 대단원 1,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발전, 여기는 어디를 다루는 거냐면은 선사시대 알죠? 자, 이 선사시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자, 뭐, 넓게 보면 이제 가야까지. 그래서 이제 삼국이 경쟁했던 시대.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신라가 삼국통일, 삼한일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일신라와, 즉, 이제 후기신라와, 그 다음에 이제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또 있잖아요. 고구려 계승국가인 발해가. 자, 이렇게 한 200년 정도 또 병립을 하거든요. 자, 이것을 우리가 남북국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단원 1에서 다루는 것은 바로 선사시대와, 자, 그 다음에 삼국시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통일신라와 발해를 묶어서 남북국시대. 알겠죠? 여기를 다루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쌤하고, 자, 어디를 이야기할 거냐면은 선사시대를 한번, 자,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선사시대는요, 역사 이전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보통 이제 문자 사용 이후가 문자로 기록된 것이 역사라면, 그러니까 이제 문자 사용 이전을 말하는 것인데, 뭐 사실 뭐 그렇게 구별할 뭐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선사시대는 뭐 구석기 신석기, 그다음에 이제 뭐 청동기, 그다음에 이제 철기시대 전기, 뭐 이런 식의 어떤 구별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도구의 재료나, 그다음에 이제 발달 정도에 따라서, 자, 이제 처음에 이제 인류가 이제 석기, 돌을 다듬어서 이제 도구를 사용을 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처음에 나타나는 이제 구석기 시대가 나타납니다. 이 구석기 시대는 이제 돌을 이제 뭐 돌의 특성을 이용해서 이제 두드려서 떼어내서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뗀석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우리 한반도에도 수십만 년 동안 이 구석기 문화가 나타납니다. 많은 유적지를 통해서 이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뗀석기는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먹도끼, 집게, 찌르개 같은 이런 사냥용 도구도 있고, 자, 이뭐 선생님이 지금 사진 자료로 지금 주먹도끼 보여드리잖아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다음 이제 뭐 이것 말고도 뭐 조리용이나 이런 다양한 용도의 어떤 뗀석기가 당시에 우리 한반도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사진으로 각종 시험에 나온다, 뭐 수능이든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든. 뭐 공무원 시험이야 사진이 잘 나오진 않겠지만 뭐 뗀석기 사진 자료 정도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이 구석기 시대는요 이제 아직 뭡니까 이게 뭐 사회 조직이라고 불릴 만한 게 없습니다. 이때는 아직 농경 문화가 없죠. 먹잇감을 찾아서 이제 뭡니까 이게 뭐 채집 열매를 따먹는 채집. 자, 그다음 이제 뭡니까 이게 사냥. 그다음 이제 물고기 잡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생존에 필요한 식량을 확보를 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먹잇감을 찾아서 이제 떠돌아다니는 이동사회 생활을 했겠죠. 그다음 이제 아마도 뭐 겨울에는 추운 겨울에는 자 동굴에. 그다음 이제 뭡니까 이게 뭐 더운 그러니까 따뜻한 여름에는
봄, 여름, 가을에는 강가에 막집을 짓고 자, 이렇게 살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구석기 시대가 뭐 시험에 나와서 뭐 답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석기 시대는 이런 정도 이야기만 하시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뭐 참고적으로 자, 이제 구석기 후기가 되면 이렇게 이제 스매찌르개라고 하는 이런 도구가 이제 우리 한반도에서 발견이 됩니다. 자, 요건 이제 이렇게 자루 같은 데에다가 끼워서 이제 창이나 뭐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후기 구석기를 대표하는 유물이 이렇게 스매찌르개 같은 게 있습니다. 뭐 사진은 뭐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기후가 점점 이제 우리가 구석기 시대는 우리 한반도의 자연 환경이 빙하기와 간빙기가 막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기후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지금 이제 현재와 같은 해수면이 형성되고 현재와 같은 그런 기후 조건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신석기 시대가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신석기 시대는요, 이제 돌을 뭡니까? 아주 정교하게 갈아서 필요한 도구를 만들어 쓴 거죠. 이걸 우리가 간석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반도에는 많은 신석기, 수십 수백 군데의 신석기 유적지가 있는데 아주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 간석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신석기 시대가 되면 이게 이제 농경이나 이제 농경 문화가 이제 좀 있으면 나타나요. 자, 그다음 이제 채집, 자, 뭐 이렇게 열매를 땄어요. 자, 이런 걸 이제 뭡니까 보관하거나 저장을 하는 용도로 이 토기라고 하는 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토기 문화가 등장하는 게 신석기 시대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이름 민무늬 토기나 덧무늬 토기 같은 것도 이름을 들어보셔야 되겠지만 자, 우리 한국의 신석기 문화 사실 중국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우리 한국의 신석기 문화를 가장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토기가 바로 이 빗살무늬 토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끝은 이렇게 뾰족하고 그다음 이제 빗살무늬가 있다고 해서 이걸 자, 우리가 빗살무늬 토기라고 하는데 자, 우리 한반도 지역의 신석기 문화를 가장 잘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석기 시대가 되면 이제 경제생활에도 중요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제 어떻습니까? 사냥이나 그다음 이제 뭡니까? 이게 뭐 물고기 잡이 자, 그다음 이제 열매를 따먹는 채집 이런 것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자, 신석기 중후반이 되면 이 농경 문화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자, 우리 한국의 신석기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신석기 시대 벼농사가 이제 상당한 정도로 발전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반도 지역의 신석기 문화는 아직은 벼농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경이 아주 초보적인 밭농사예요. 뭐 조, 자, 그다음 이제 뭐 피, 수수 같은 이런 잡곡류를 경장하는 아주 초보적인 형태의 농경이라는 거죠. 자, 벼농사는 자, 언제? 그렇죠. 청동기 이후에 나타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이제 그리고 신석기 시대가 되면 이제 뭡니까? 이제 농경이나 정착 생활을 하면서 인간의 정신 세계도 상당히 이제 복잡해지면서 아주 초보적인 형태의 어떤 종교관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원시 신앙이라고 하는데 뭐 어떤 자연물에 정령이 있다고 큰 바위, 큰 나무 자, 이런 걸 이제 숭배하는 게 이게 애니미즘이거든요. 자, 그다음 또 이거 말고 뭐 특정한 동식물을 자기 부족의 어떤 조상으로 연계시키는 관념 이런 게 이제 이게 토테미즘이거든요. 그다음 이제 인간과 하늘의 중개자로서 이제 무당을 숭배하는 이런 게 이제 바로 샤머니즘이 되겠거든요. 이런 어떤 아주 초보적인 종교관념이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신석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는 대충 이렇다. 뭐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고 신석기인들은 주로 이제 강가나 해안가에서 이제 움집을 짓고 살았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서울 암사동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제 신석기 시대의 어떤 움집터가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원형 움집에 땅을 상당히 깊게 파고
중앙에 움집 중앙에 화덕을 놓고 이렇게 당시 이제 주거 형태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신석기 시대는 여러분들이 그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큰 문제가 없겠고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기원전. 자, 기원전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이죠. 자, 만주는 그보다 좀 더 빨라요. 우리 한반도 지역은 기원전 한 15세기. 자, 그다음에 이제 만주는 그보다 조금 한 2, 300년 정도 더 빠릅니다. 자, 우리 한반도에 청동기 문화가 자, 유입이 됩니다. 자, 우리 한반도의 청동기 문화는요. 중국 계통이 아닙니다. 자, 한반도의 청동기 문화는 중국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북방 계통이에요. 알겠죠?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유물이 바로 비파형 동검이 되겠습니다. 이 비파형 동검은 이제 중원 지역에서 나타나지 않거든요. 이 만주와 우리 한반도 지역의 청동기 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얘입니다. 얘 비파형 동검입니다. 알겠죠? 그다음 이제 이것 말고도 뭐 거치무늬 거울 뭐 이런 게 이제 등장합니다. 자, 근데 이 비파형 자 당시 이제 청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구리에다가 자, 뭐 이렇게 좀 주석이나 이런 걸 합금을 해서 자, 이렇게 이제 뭡니까? 칼이나 창이나 그다음 이제 거울이나 자, 그다음 이제 뭡니까? 이게 방울이나 이런 장신구 이런 걸 이제 만들어 썼죠. 그런데 이 청동은요. 일단 재료를 구하기가 그렇게 아주 쉽지 뭐 아주 일반적으로 널리 분포하는 재료가 아닙니다, 이게. 그다음 이제 거기다가 이건 강도가 좀 약하죠. 그래서 뭐 칼이나 뭐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무슨 거울이나 장신구나 이런 걸로는 만들어 쓸 수 있어도 이걸 가지고 자 농기구나 공구를 쓰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농기구는 자 주로 뭡니까 간석기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 유적지에 보면 이제 반달돌칼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 반달돌칼 이렇게 생겼어요. 그다음에 이제 홈작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 반달돌칼이나 홈작이 같은 이런 걸 보면 이게 돌로 만들어졌지만 사실은 청동기 문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이 반달돌칼이나 홈작이 같은 경우에는 자, 돌로 만들어졌지만 자, 간석기지만 이게 사실은 청동기 문화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뭐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청동기 시대가 되면 이제 토기도 좀 더 발전된 형태의 토기들이 나타납니다. 뭐 청동기 시대 가장 일반적인 토기가 이게 빗살 무늬가 없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민무늬 토기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말고 자, 이렇게 양쪽에 손잡이가 달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 요 토기가 굉장히 특징적인 토기인데 얘가 의주 미송리에서 발견돼서 이제 학계에서는 이걸 미송리식 토기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 미송리식 토기와 민무늬 토기. 자, 그 다음 이제 붉은간 토기. 자, 요런 토기들이 자, 우리 한국의 청동기 문화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토기들이에요. 알겠죠? 자, 요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자, 눈여겨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 한국의 청동기 문화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비파형 동검과 더불어서 한국의 청동기 문화를 가장 잘 대표하는 게 뭘까? 바로 얘입니다. 고인돌입니다. 이 고인돌은요. 우리 전 세계 고인돌의 70%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는 지금 고인돌로 추정되는 것만 수만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인돌은 한국의 청동기 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고인돌은요, 규모가 큰 건 굉장히 큽니다. 이 덮개돌만 뭐 170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인돌의 어떤 뭡니까? 이게 그 축조 과정 이런 걸 봤을 때 이 고인돌의 주인공은 아마도 이게 좀 권력이나 세력이나 이런 게 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청동기 시대의 어떤 계급 분화 이런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고인돌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우리 한반도의 청동기 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비파형 동검과 여기는 고인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자 뭡니까? 기원전 한 4세기, 5세기 무렵이 되면 중국의 어떤 정치적 혼란
당시 이제 중국이 전국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정치적 혼란 때문에 많은 우리가 이제 이주민 또는 이제 유이민이라고 하죠. 이제 중국에서 이제 우리 자 뭡니까 랴오뚱이나 한반도 방면으로 자 중국계 이주민들이 이제 들어옵니다. 이들에 의해서 자 기원전 4세기 5세기 무렵에 한반도에 중국계 철기 문화가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뭐 철제 무기, 자 그다음 이제 뭡니까 뭐 다양한 철제 공구, 그다음 이제 철제 농기구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기원전 한 4세기 5세기부터 한반도에도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무렵에 자 철기 시대의 족장이나 군장의 무덤을 유적을 이제 우리가 발굴을 해보면 여기에 이제 철제 무기나 철제 농기구 같은 이런 이제 뭡니까 이 철기 문화와 더불어서 세형 동검 같은 게 같이 나타납니다. 세형 동검이나 잔무늬 거울이 이게 자 뭡니까 이게 청동기 문화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건 사실은 철기 문화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 한반도에서 이제 뭡니까 독자적 청동기 문화가 이렇게 꽃피어 나갈 즈음에 정치적 이유에 의해서 중국의 철기 문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동안 이게 함께 쓰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족장 군장의 무덤을 파보면 자 여기서 뭡니까 철제 무기뿐만 아니라 세형 동검이나 자 그다음에 잔무늬 거울 같은 이런 뭡니까 청동기가 함께 출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반달덜칼 나오면 청동기 문화, 그다음에 세형 동검 나오면 철기 문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철기 시대가 되면 뭐 무덤에도 약간 변화가 생겨요. 아까 선생님이 한국의 청동기 문화를 대표하는 무덤이 고인돌이라고 했죠. 근데 철기 시대가 되면 널무덤, 동무덤, 자 이 동무덤 이거 항아리 무덤이죠. 자 이 널무덤이나 동무덤 같은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죠. 이제 우리나라 철기 시대 유적지에서 자 뭐 창원의 다호리 같은 철기 시대 유적지에서 붓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한자, 자 문자가 이미 이 당시에 쓰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철기 시대 유적지에서 중국 화폐들, 연나라 화폐인 명도전, 그다음에 한나라 화폐인 오수전, 그다음에 진나라 화폐인 발량전 이런 중국 화폐들이 철기 시대 유적지에서 다량으로 출토되는데 이것은 철기 시대 자 우리 한반도와 자 여러분 중원 지역이 자 경제적 교역이 상당히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명도전, 오수전, 발량전 같은 이런 중국 화폐들 이게 한반도에서 출토된다는 점 알겠죠? 그다음 이제 창원의 다호리 유적에서 붓이 발견된다는 점 이런 점들이 바로 그런 걸 보여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자 청동기나 자 철기가 사용되면서 어떻습니까? 정복 전쟁이 더욱 활발해지고 자 그다음에 자 어떻습니까? 그렇죠. 계급 분화, 계층 분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 이후가 되면 이제 뭡니까? 자 계급 분화, 계층 분화가 나타난다는 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자 이제 드디어 이제 국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치체를 말하는 거죠. 이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소위 이제 정치체라고 하는 게 출현한 게 언제쯤일까요? 이 정치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계층 분화나 계급 분화가 먼저 되고 나서 그것의 결과물로 아마도 자, 이런 정치체가 출현하고 있을 거예요. 자, 지금 기록상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누굽니까? 그렇죠. 단군 왕검에 의해서 설립됐다는 그 조선, 자, 고조선입니다. 기원전 2333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데 그 연도는 솔직히 믿을 수가 없는 연도죠. 자, 이 고조선이란 나라는 우리 학계에서 보기에는 자, 비파형 동검, 소위 이제 비파형 동검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동기 문화의 바탕을 두고 성립된 자, 기록상 전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바로 고조선이 되겠습니다. 자, 고조선은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자, 기원전 8세기 이전에는 이미 국가적 실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중국 사서에 이 조선과 교육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고조선에 관한 기록이 우리나라도 중국도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뭡니까? 이 조선이란 나라가 어떤 시기에 어떤 발전을 했는지를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자, 근데 기원전 3세기, 4세기 무렵에 이 조선의 사정을 전하는 중국 측 문헌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기원전 3세기, 4세기쯤에 부왕, 그다음에 준왕 같은 군주가 등장합니다. 이때 이 조선이 뭡니까? 자, 연과 대결할 정도로 상당한 세력을 갖췄고, 그다음에 이제 왕 밑에 상, 대부, 장군 등의 여러 관직을 거느렸다는 기록이 나와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기원전 3세기, 4세기 무렵의 조선이 상당한 정도의 어떤 통치 조직을 갖추었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이 무렵에 자, 중국은 어떻습니까? 진한교책이죠. 자, 여러분, 진의 시황제가 중국 전역을 통일한 뒤에 불과 이 통일제국은 15년 만에 엎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한고조 유방이 한을 세우는 아주 뭡니까? 수십 년 동안 정치적 격동이 계속됩니다. 알겠죠? 이 진한교체기에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일족 1천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동이 땅으로 들어왔다라고 이제 사서에 기록되어 있죠. 이 위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여러분, 자기 일족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자, 여러분, 준왕을 내쫓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됐다. 이게 이제 기원전 194년의 위만의 정변입니다. 그리고 이 위만 왕조 조선은 자, 기원전 108년에 한무제의 공격으로 멸망할 때까지 3대 86년 동안 이 위만 정권이 그러니까 위만 정권 조선이죠. 자, 이 나라가 유지가 됩니다. 자, 이 위만 왕조 조선이 이 무렵에 뭡니까? 이게 세워질 무렵에 한반도에, 한반도 전역에 철기 문화가 확산된 게 이 무렵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위만 왕조 조선은, 자, 뭡니까?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서 남쪽의 진, 동쪽의 예가 중국의 한제국과 교육하는 것을 자, 막으면서 중간에 중개무역으로 상당한 번영을 누렸고, 그 다음에 상당히 넓은 땅을 정복활동을 한 그런 나라가 바로 이 위만왕조 조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 위만왕조 조선은 기원전 108년에 한무제의 공격을 받고 1년 동안 저항을 했지만 결국 자 뭡니까? 그렇죠. 멸망하죠. 그리고 이 조선의 옛 땅을 한의 무제는 자 낭랑군이나 현도군, 대방군 같은 자 그런 군과 현을 두어서 이 조선의 옛 땅을 직접 지배를 합니다. 알겠죠? 이걸 우리가 한사군, 한군현이라고 하죠. 이 한군현은 나중에 백제와 고구려가 성장하면서 자, 한반도에서 자, 뭡니까? 몇백 년 동안 존속하다가 밀려나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우리가 어디를 볼 거냐면은, 이제 이 위만왕조 조선이 멸망할 무렵이죠. 이 무렵에 스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한반도 전역에 철기 문화가 확산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철기 문화의 바탕을 두고 이제 뭡니까?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여러 나라들이 만주와 한반도 곳곳에 출현을 합니다. 저기 북쪽에 자 뭡니까? 이 만주 지역이죠. 숭화강 중상류 지역에는 부여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요. 그 다음 이제 자, 부역의 유민들의 일파가 자, 압록강 유역으로 내려와서 압록강 유역의 토착 세력과 정치적 연합을 통해서 자, 고구려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지금의 함경도 지방에는 옥저가, 그 다음에 오늘날의 강원도 지방에는 동해가, 그 다음에 한강 이남의 지역에서는 지금의 뭡니까?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일대에서는 자, 여러분 마한연맹체가, 그 다음에 오늘날의 경상도 동부 지역에서는 자, 뭐 어디입니까? 대구와 경주 일대죠. 자, 여기서는 뭡니까? 진한 소국연맹체가,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의 서부 경남 일대에서는 변한 소국 연맹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언제쯤이냐? 고조선이 멸망할 무렵에 그때부터 자, 여러분
뭡니까? 이 2세기, 3세기 무렵까지 한반도에는 이런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근데 이 여러 나라들은 이 여러 나라들이 이제 어떤 모습을 갖췄는지는 이 중국 측 사성, 이 삼국지 위서동 이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뭐 부여라는 나라는 영고라고 하는 제천행사가 있었다. 자, 그 다음 이제 부여는 뭡니까? 왕과. 자, 그 다음 이제 유력한 대가들이, 사출도라고 하는 대가들이, 이렇게 전형적인 오부족 연맹체 형태의 국가였다. 이런 사실들이 사실은 자, 중국 측 문헌, 삼국지 위서동 이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뭐 고구려에 대해서는 뭐 서옥제라고 하는 혼인풍습, 그 다음에 동맹이라고 하는 제천행사.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라는 게르부, 소노부 같은 오부족이 연맹을 통해서 국가 형태를 이루고 있다. 뭐 이런 사실들이 삼국지 위서동 이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옥조와 동해에 대해서는 삼국지 위서동 이전에 뭐라고 기록해 놨을까요? 자, 여러분, 옥조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민며느리 같은 혼인풍습. 자, 그 다음 이제 이거 말고 뭡니까? 골장제라고 하는 장례풍습. 이런 것들이 이제 삼국지 위서동 이전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 이제 동해 같은 나라는 삼국지 위서동 이전에 보면 뭐 무천이라고 하는 제천행사. 자, 그 다음 이제 뭡니까? 이 조계홍 관념을 지켰다. 그 다음 이제 뭐 책화라고 해서 자, 이 음락이나 마을 단위로 폐쇄적인 생활을 했고 만약에 남의 부족의 경계선을 자, 남의 음락의 경계를 넘으면 소나 말로서 변상했다. 뭐 이런 어떤 책화 풍습 이런 것들이 삼국지 위서동 이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한 진안 변안에 대해서도 이제 삼국지 위서동 이전에서는 뭐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나라의 정치는 어떻습니까? 신진아. 자, 그 다음에 읍차라고 하는 정치적 지배자와 그 다음에 이제 천군이라고 하는 제사장. 자, 그래서 이제 이 나라의 정치는 정치와 제사가 분리되어 있다. 그 다음 이제 이거 말고도 이 나라에서는 5월달에 씨 뿌릴 때, 10월에 추수를 할 때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냈다. 제천을 했다. 뭐 이런 사실들이 이 삼국지 위서동 이전에 조목조목 기록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 수능이나 그 다음에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나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 삼국지 위서동 이전에 이 사료를 주고서 이 나라가 무슨 나라냐, 그리고 1, 2, 3, 4, 5번에서 이 나라와 관련된 사실을 고르는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여튼 고조선 멸망 무렵부터 나중에 2, 3세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는 강력한 중앙집권국가가 등장할 때까지 그때 당시에 우리 한반도의 모습은 바로 이렇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삼국시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세기, 3세기 무렵에 나라마다 약간의 격차는 있습니다만은 2세기, 3세기, 4세기 무렵이 되면 자,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는 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정치 변화가 일어납니다. 왕권이 강화되고 자, 그 다음에 율령이라든가 자, 각종 어떤 체제가 정비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자, 고구려 백제 신라는 자, 강력한 어떤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는 게 바로 이 무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삼국시대를 우리가 공부할 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군주의 활동이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먼저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로 나누어서 이제 삼국시대의 정치 상황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한 4세기를 지금부터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4세기는요, 삼국 중에서 가장 이제 이렇게 좀 국력이 강했던 나라는 백제였습니다. 자, 당시에 이제 자,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이게 4세기 근초광 때 백제의 어떤 그 뭡니까? 이 팽창 정책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지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백제는 자, 일찌감치 3세기 고유왕 때가 되면 자, 한강 유역을 복속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4세기 중후반에 근초광 때가 되면 자, 백제는 다른 나라를 압도할 정도로 삼국 중에서 가장 뭡니까? 강력한 나라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근초광 때 뭐 왕위의 부자 세습제가 이루어진다든지, 자 또는 뭡니까? 자 마한의 자 마한 땅들을 이제 정복하면서 영토를 확대시켜 나가죠. 자 그다음 이제 그리고 뛰어난 해상력을 이용해서 서남해를 일찍부터 누비면서 중국의 뭡니까 요서 지방이나 그다음 이제 산둥 지방, 자 그다음 이제 바다 건너 이제 외 규슈 지방까지 진출할 정도로 당시에 자 백제의 뭡니까 해상 활동이 활발했을 때가 바로 이 무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당시 이제 백제 근초광 때 백제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죠. 자 바로 뭐냐면은 371년의 평양전투입니다. 자 당시에 이제 근초광이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하자, 자 당시 이제 평양성은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니까요. 이 평양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고구려 왕이 친히 군대를 끌고 이제 나와서 이제 이 도왔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평양 전투에서 고구려 왕이 이제 백제군의 활에 맞아서 이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은 당시에 뭡니까 백제 세력이 4세기 중엽의 근초광 때 백제 세력이 고구려를 압도할 정도로 상당히 뭡니까 삼국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4세기 말 5세기 초가 되면 이제 다시 이제 뭡니까 고구려가 강력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고구려 왕이 누구냐? 자 고구려 광개토 왕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광개토 왕은 여러분들이 다 이름 들어보신 그대로 자 우리 역사 최고의 어떤 정복 군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413년까지 왕위에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위에 있었을 때가 4세기 말 5세기 초죠. 자 여러 차례 자 이 지도에서 보듯이 여러 차례 백제를 공격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동지방에 진출했습니다. 후연을 여러 차례 격파하고 요동지방을 석권을 했죠. 자 그 다음 이제 뿐만 아니라 뭐 부여, 자 그 다음 뭡니까 무슨 뭐 숙신, 말갈 뭐 이런 뭐 그 다음 이제 거란 뭐 이런 뭐 여러 번의 어떤 정복 활동을 통해서 만주를 우리 역사의 무대로 확대시킨 게 바로 이 광개토왕의 정복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광개토왕의 정복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 399년과 400년에 바다 건너 외. 이 외가 누군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이 바다 건너 외가 가야와 함께 신라의 변경을 침입하자. 당시 이제 신라왕이 누구냐면은 내물왕이거든요. 이 신라의 내물왕은 자, 고구려 광개토 대왕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이때 자,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군사 5만을 보내서 신라를 지원해서 신라에 침입한 왜군을 자, 격퇴를 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400년의 광개토왕의 자, 이런 뭐라고 신라 출병. 자, 요게 이제 광개토 대왕릉비에 실려 있는데 자, 광개토왕의 정복 활동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광개토 대왕의 아들, 광개토 대왕의 뒤를 이어서, 자, 5세기 중후반에, 자, 고구려의 전성세 시대를 이끌어간 군주가 누구냐? 바로 장수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장수왕은요, 427년에 평양으로 천도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제를 압박을 하면서, 자, 남하정책, 남진정책을 강화를 했습니다. 자, 장수왕의 남하정책. 자, 이것 때문에 뭡니까? 신라와 백제는 동맹을 맺죠. 이게 바로 유명한 나제동맹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장수왕은요, 영토를 어디까지 넓혔냐 하면은, 자, 한강 유역을 석권을 하고, 지금의 경기도와 충청북도 일대까지 남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충주에 보면, 중원고구려비 또는 충주고구려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장수왕 때 고구려 세력이 여기는 이 오늘날의 충주지방까지 남진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중원고구려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장수왕 때 고구려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 장면이 뭐냐면은 475년이죠. 장수왕이 자 백제 수도인 한성 지금의 이제 서울이죠. 송파입니다. 자, 한성을 공격을 해서, 자, 당시에 뭡니까? 한성을 함락시키고, 자, 그 다음에 백제왕이었던 계로왕을 죽이거든요.
자, 이 장면이 당시에 뭡니까? 5세기 상황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백제는 자, 500년 동안의 한성시대를 마감을 하고, 자, 여러분, 어디로? 지금의, 자, 이런 뭡니까? 공주. 당시 지명으로 웅진이죠. 금강유역으로 자, 남하를 하게 됩니다. 알겠죠? 여기서 이제 백제를 재건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웅진 백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5세기는, 자, 여러분, 삼국 중에서 누가 가장 강력했다? 바로 고구려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군주가 누굽니까? 광개토왕과 장수왕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광개토왕과 장수왕의 정보활동, 이거 시험에 엄청 잘 나오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6세기가 되면 또 삼국의 판도는 또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6세기에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나라는 신라입니다. 원래 신라는요, 4세기, 5세기까지만 해도 이렇게 동남쪽에 한기퉁에 이제 치우쳐 있었죠. 그래서 이제 국력도 삼국 중에서 가장 미미했습니다. 그러던 신라가 6세기가 되면 굉장히 뛰어난 군주들이 연달아 등장합니다. 누구냐면은 지증왕, 6세기 초의 지증왕. 그다음에 이제 그 뒤를 이은 게 버풍왕. 자, 이 지증왕 때와 버풍왕 때 신라는 상당한 정도로 왕권을 강화하고 체제를 정비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자, 여러분,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은 진흥왕이에요. 자, 여러분, 진흥왕은 신라 최고의 정복군주죠. 이 진흥왕은요,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을 하고 국력을 모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도에서 보듯이 진흥왕 즉위 초에는 이렇게 동남쪽에 치우쳐 있는데 진흥왕이 자, 뭡니까? 정복활동을 통해서 한 20년 동안 정복활동을 한 게 신라 원래 땅의 한 3배쯤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 어디입니까? 한강 유역에 진출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경기도 충청북도 일대를 신라가 석권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구려 땅을 치고 올라가고 함경도 해안 지방을, 물론 이제 나중에 뭡니까? 곧 빼앗기지만 여기를 정복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자, 대가야를 멸망시키면서 가야 지방을 자, 복속시키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6세기 진흥왕 때 이런 신라의 정복활동은 진흥왕 순수비, 진흥왕이 직접 순행을 하고 나서 세운 그 진흥왕 순수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흥왕 순수비 중에서도 최고로 꼽히는 것은 바로 북한산비입니다. 지금의 한강 하류지방, 서울지방을 신라가 지배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어떤 뭡니까? 이게 척경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세기는 이제 바로 신라가 삼국 중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 국력이 가장 강했던 나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중심에 서 있는 신라 군주는 바로 진흥왕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삼국관계는 4세기는 백제가, 5세기는 고구려가, 6세기는 신라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4세기, 5세기, 6세기의 삼국 경쟁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어디를 중심으로? 한강 유역을 둘러싸고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5세기는 원래 이 한강 유역을 근거로 성장한 게 백제인데, 자, 5세기는 고구려가 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6세기는 자,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는 이 한강 유역에 신라가 치고 올라와서 여기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4세기, 5세기, 6세기에 삼국 경쟁기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한강 유역 쟁탈전이다. 그러면 한강 유역이 왜 삼국 항쟁의 쟁탈 무대가 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물산이 풍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정치 군사적인 어떤 요충지고, 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 자, 그렇죠. 중국과의 교통길목입니다. 자, 당시 이제 해상교통로로 봤을 때 중국과의 해상교통로의 길목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백제나 신라로서는 중국의 선진 문화를 접촉하는 길목이 바로 이 한강 하류 지역. 오늘날에, 그렇죠. 무슨 뭐 화성, 알겠죠? 뭐 화성, 뭐 평택, 고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한강 하류 지역이 삼국시대에 자, 늘 아주 치열한 경쟁 무대였다.
뭐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들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자 이제 때는 바야흐로 이제 7세기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7세기는 이제 수백 년 동안에 삼국 간의 어떤 항쟁이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자, 여러분 7세기가 되면 이제 중국 대륙이 통일이 되면서 수나라가 등장하고 그다음 이제 수나라의 뒤를 이어서 당나라가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자 당나라가 등장을 하니까 신라는 뭡니까? 자, 당시 이제 고구려와 자 이게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항상 자 그렇지 않은 두 나라로부터 이제 협공을 당하는 처지거든요. 자, 당시 이제 고구려와 백제에 의해서 뭡니까? 이 신라가 이제 양쪽에서 협공을 당하는 처지다 보니까 신라는 뭡니까? 중국으로 건너가서 수나라, 그다음 이제 당나라와의 외교, 자에 이제 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국 648년에 신라의 김춘추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외교가가 있잖아요. 이 김춘추가 당태종 이세민과 자 소위 나당연합, 나당동맹을 성사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당동맹이 자 7세기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자 여러분 660년에 자 나당연합군이죠. 자 당시 신라의 군주는 무이랑 김춘추. 자 신라군 총사령관은 김유신 장군.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그 얘기죠. 자 여러분 소정방이 이끄는 뭡니까? 당나라군 자 13만 명. 자 여러분 이 나당연합군이 자 뭡니까? 일제히 백제를 공격하자. 자 당시 뭡니까? 백제는 채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700년 백제가 엎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사방에서 백제부흥운동이 막 일어나지만 결국 자 백제부흥운동도 막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옛 백제 땅은 이제 뭡니까? 신라와 당의 지배를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나당연합군의 다음 타겟은 고구려입니다. 자 근데 고구려는 절대 권력자였던 연개소문이 떡 버티고 있어서 뭐 이렇게 호락호락 엎어진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이제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 자 연개소문의 아들들 사이에 이제 뭡니까? 내분이 일어나면서 자 고구려는 결국 자 668년에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방에서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났지만 결국 자 뭡니까? 뜻을 이루지 못했죠. 자 여러분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자 자 당나라는 뭡니까? 한반도 원래 나당연합 약속에는 백제 땅은 신라가 먹고 고구려 땅은 당이 지배하기로 암묵적인 어떤 뭡니까? 약속이 있었는데 당나라가 자 한반도 전체를 전부 지배를 하려고 이빨을 드러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신라는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자 당과 뭡니까? 맞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 670년 이후에 신라는 뭡니까? 당의 한반도 지배 야욕에 대항해서 저항을 하게 되죠. 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나당 전쟁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지도가 이제 나당 전쟁을 보여주는데요. 자 여러분 675년에 자 매소성 지금의 의정부죠. 여기서 뭡니까? 자 당나라 이근행이 이끄는 20만 대군을 신라가 격파를 합니다. 이게 유명한 매소성 싸움이에요. 그 다음에 이로부터 1년 뒤에 자 기벌포 금강하구의 기벌포에서 자 신라 수군이 서린기가 이끄는 당의 수군을 격파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매소성 싸움과 이 기벌포 싸움이 바로 나당 전쟁의 하이라이트죠. 자 신라는 결국 자 당의 손을 빌려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지만 당나라가 자 한반도 전체를 다 먹으려고 이빨을 드러내자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자 이런 뭡니까? 당에 맞서서 자 여러분 나당 전쟁을 통해서 당을 물리치고 자 이런 뭐라고 삼한일통 삼국통일을 이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쌤이 남북국 시대를 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북국 시대는 말 그대로죠. 자 여러분 통일 신라를 남국이라고 하고 그다음 이제 발해를 북국이라고 해서 자 여러분 18세기 조선기의 실학자였던 유득공이 발해고라는 책에서 이 표현을 처음으로 썼습니다.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자 여러분 먼저 선생님하고 통일 신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뭡니까 무이랑 김춘추가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다음 이제 문무왕 김범민 때
자, 고구려를 멸망시키면서 이제 신라가 삼한일통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신라는 멸망할 때까지 신라의 역사는 자, 뭐 거의 한 260년 정도가 이제 신라 역사가 계속 또 진행이 됩니다. 자, 근데 이걸 우리가 통일 신라 시대라고 하는데 이 통일 신라 시대는 자, 시대를 어떻게 구별하냐면은 중대와 하대로 우리가 보통 구별을 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여러분 중대는요. 이 지금 요 왕실 가계도를 제가 보여 드리는데 자, 뭡니까? 29대 무열왕 김춘추부터 시작해서 자, 여기는 이제 해공왕 때까지 자, 요 7명의 군주들이 8명의 군주들이 사실은 뭡니까? 무열 직계입니다. 이 무열왕 직계가 왕위를 계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태종 무열왕은 최초의 진골 출신 군주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가 바로 이제 중대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통일 직후쯤 되는 거죠. 자, 이때는 뭡니까? 신라가 자, 그렇죠. 정치적 안정. 자,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자, 안정과 번영을 구가하던 그 시대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때 대표적인 군주가 자, 여러분 신문왕이죠. 신문왕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김웅들 모욕 사건을 계기로 진골 귀족들을 피해 숙청을 하면서 전제왕권. 자, 왕권을 아주 강력하게 구축한 사람이 바로 신문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신문왕은 뭐 구주 오소경으로 지방제도를 정비한다든가, 그다음 이제 구사당 십정으로 군사제도를 정비한다든가, 그다음 이제 국립교육기관인 국학을 설치한다든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뭡니까 전제왕권을 확립한 통일신라 시대의 가장 중요한 군주가 바로 이 신문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신문왕 뒤에 성덕왕이라고 하는 군주가 있고, 그다음 이제 경덕왕이라고 하는 군주가 있는데. 뭐 요 성덕왕이나 경덕왕 때가 바로 통일신라의 전성시대다. 뭐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해공왕이죠. 경덕왕의 어린아들인 이 해공왕이 왕이 됐을 때 이 김대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96명의 귀족들이 최고 귀족들이 반란에 연루됐다고 해서 이걸 96각간의 난이라고 합니다. 이 96각간의 난 과정에서 결국 이 해공왕이 피살되고 자 그다음에 선덕왕 김양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력으로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선덕왕이에요. 자 여러분 선덕왕 뒤를 이어서 이제 원성왕이 왕이 됐는데 자 이 선덕왕과 원성왕은 자 무열계가 아니라 자 여러분 내물계 귀족들이죠. 그래서 이제 신라 하대는요. 이 내물계 귀족들이 자 이제 뭡니까 전제왕권이 무너지고 자 이 내물계 귀족들 사이에 치열한 왕위쟁탈전이 벌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뭐 당연히 왕권은 매우 약화되었고요. 그다음 이제 귀족들의 자 뭡니까 권력 다툼이 치열했습니다. 자 이게 신라 하대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신라 하대의 뭐 예를 들어서 진성여왕 때 9세기 말에 진성여왕 때가 되면 정치가 아주 문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방에서 막 농민 반란이 일어나고 여기가 바로 신라 하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신라 하대에서 좀 더 나가면 10세기 초가 되면 이제 호족들 중에서 지방 세력과 이 호족들 중에서 자립을 해갖고 독자적인 정권 또는 독자적인 나라를 세우는 단계로 발전을 해요. 그래서 지금의 전라도, 충청도 일대에서 견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립을 해서 후백제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어디에서? 지금의 전주, 완산주에서.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로부터 1년 뒤에 901년이죠. 지금의 송악, 개성이죠. 자, 여기서 뭡니까? 신라왕족의 후예라고 자칭하는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후고구려와 그 다음에 후백제와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 자 이제 뭡니까? 한반도에는 다시 세 개의 나라가 등장하면서 분열시대가 된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후삼국시대라고 합니다. 자 나중에 이 후고구려의 궁예에 부하했던 왕건 이 왕건이 뭡니까? 자 궁예는 나중에 이제 포악한 정치를 하다가 쫓겨나고 이 왕건이 새로운 왕으로 추대되고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고치는데요. 자 나중에 이 고려가 후백제와
자, 한 20년 정도 아주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나중에 결국 자, 뭡니까? 후삼국을 통일하는 주인공이 되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왕건이 세운 고려가 자, 신라를 복속시키고 그다음에 여기는 후백제를 멸망시켜서 936년에 자, 후삼국 시대를 마감하고 다시 우리 민족을 재통일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통일 신라를 자, 간략하게 공부를 했는데 통일 신라는 어떻다고요? 자, 통일 신라는 크게 중대와 그다음에 하대로 나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통일 신라 중대는 자, 보시다시피 이 군주들이 전부 무열왕 직계입니다. 됐죠? 자, 이 무열왕은요. 최초의 진골 출신 군주입니다. 알겠죠? 자, 이때가 바로 중대인데 중대 아주 대표적인 군주들은 자, 여러분 누구라고? 신문왕. 자, 신문왕 때 자, 전제왕권이 확립되었다. 많은 제도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문왕 뒤를 이어서 성덕왕과 경덕왕이라고 하는 군주가 등장하는데 이때가 바로 자, 통일 신라의 최전성기입니다. 자, 바로 신라가 자, 안정과 번영을 구가한 그 시대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신라 하대 또는 신라 말이라고 불리는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때는 어떻습니까? 전제왕권이 무너지고 자, 귀족들 사이에 왕위 쟁탈전이 격화되면서 정치기강이 극도로 문란해졌습니다. 뭐 귀족들의 사치 향락 생활로 자, 농민들에 대한 수탈이 강화되고 자, 여러분 몰락한 농민들은 사방에서 뭡니까? 도적이 되거나 자, 그다음 이제 농민 반란을 일으키거나 아주 사회경제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신라 하대인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신라 하대가 되면 지방 곳곳에서 자, 여러분 중앙정부의 반기를 들고 독자적인 세력화를 하는 그런 지방 세력가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을 호족이라고 합니다. 이 호족들 중에 일부는 자, 나중에 독자적인 정권을 세우는 단계로 발전을 해요. 이게 자, 뭡니까? 후삼국 시대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신라 하대의 끄트머리에 후삼국 시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고요. 이 후삼국 시대를 통일한 사람이 자, 뭡니까? 왕건이고 이 사람이 바로 고려 태조 왕건이다. 뭐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대동강 이북에 자, 만주와 자, 그다음 이제 옛 고구려 땅이죠. 자, 여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물론 이제 당의 지배를 받았죠. 자, 근데 이제 당의 지배를 받던 이제 고구려 유민들. 자, 고구려 유민들이 곳곳에서 저항을 했고 그 고구려 유민들이 말갈 유민들과 함께 자, 이런 뭡니까? 698년에 자, 여러분 저 지금 동북쪽 기슭이죠. 자, 여러분 동북 만주죠? 자, 여기서 뭡니까? 698년에 자, 이 동모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진이란 나라를 세우는데 자, 여러분 이 진이 나중에 뭡니까? 자,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된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발해의 건국자는 자, 고구려 유민이었던 자, 누굽니까? 대조영입니다. 이 사람이 발해 일대 군주인 고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발해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누가 세웠다고요? 고구려 유민들. 자, 고구려 유민들이 말갈 유민들과 함께 자, 여러분 만주 동북 쪽에서 자, 여러분 698년에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 바로 발해를 건국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 발해는요 나중에 10세기 초에 자, 서쪽에서 침입해온 거란족이 침입을 받아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근데 발해는 이제 그래도 뒤에서 앞을 빼면 한 230년 정도 상당히 뭡니까 이게 긴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발해사를 공부할 때는 역시 그렇죠. 군주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발해에서 알아둘 군주 누굽니까? 자, 이 발해 건국자였던 대조영의 큰아들 자, 이대 무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대 무왕은요. 임금의 묘에 이렇게 무자가 붙어 있으니까 뭐겠습니까? 이 사람이 뭔가 좀 군사적인 업적이 있겠죠. 자, 8세기 전반의 이 무왕은요. 자, 흑수말가를 제압하면서 이렇게 자, 뭡니까? 북만주 일대를 장악을 했고요. 알겠죠? 자, 이렇게 발해가 이제 성장을 하니까 당나라가
자, 여기는 흑수말가를 이용해서 자꾸 이제 발해를 견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대 무왕은 자, 바다 건너 일본과 국교를 맺으면서 국제적인 고립을 탈피하는 한편, 자,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는 흑수말가를 제압하고, 자, 그 다음에 장문유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서 당나라, 자, 어디, 덩저우를 직접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발해 누구라고? 이대 무왕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발해에서 가장, 자, 뭡니까? 주목할 만한 군주는 이 무왕의 아들이었던 3대 문왕입니다. 3대 문왕은요, 대흥무라고 이름이 대흥무입니다. 이 양반은 거의 60년 가까이 왕위에 있었습니다. 8세기 중후반이 전부 문왕의 치세입니다. 자, 이 문왕은요, 자, 상경으로 천도를 해서, 자, 뭡니까? 상경성이라고 하는 계획도시를 세워서 이쪽으로 천도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왕 때부터, 자, 당과 자, 친선 관계를 확립하면서, 자, 당의 문물 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 문왕은요, 많은 어떤 뭡니까? 당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제도 정비를 했고요. 자, 이게 누구라고? 이게 바로 문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발해의 군주들이 독자적으로 뭡니까? 연호를 사용합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대 무왕이 사용한 연호가 이난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대 문왕이 사용했던 연호가 대흥이 있습니다. 자, 발해 군주들의 연호 중에서 2대 무왕의 연호 이난과 3대 문왕의 연호 대흥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왕 사후의 발해는 이제 찌글찌글합니다. 그러다가 자, 9세기 전반이 되면 선왕이라고 하는 군주가 등장합니다. 이 선왕 때가 이제 발해의 어떤 중흥기라고 봐야 되겠죠. 이때 자, 여러분 지방제도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요동지방에 진출하면서 발해 영토가 제일 넓었을 때가 바로 자, 이런 말하고 선왕 때가 되겠습니다. 이 선왕 때 당시에 당나라도 찌글찌글하고 신라도 찌글찌글하고 그런데 이 발해는 자, 홀로 뭡니까? 이 동북아시아에서 이 홀로 아주 강력한 국가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중국 사람들이 이 발해를 선왕 때 이 발해를 뭐라고 불렀다? 해동성국이라고 불렀다. 바다 동쪽에 성대한 나라, 강대한 나라라고 불렀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라고? 자, 9세기 선왕 때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러분 갑니다. 이렇게 발전하던 이 발해는 10세기 초가 되면 저 서쪽에서 자, 여러분 침입해 들어온 이 거란족의 침입으로 멸망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해 유민들은 나중에 자, 물론 이제 거란의 지배를 받는 유민들이 많았지만 발해 일부 유민들은 부흥운동을 계속해 나가다가 일부 유민들은 나중에 고려로 귀부해서 자, 고려로 뭡니까? 귀부한 발해 유민들도 많았다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걸로 자, 대단원 1.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발전이라고 하는 큰 주제의 큰 흐름을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